신호를 보고 또 시나리오를 보고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느꼈고요. 그 테마곡은 좀 뭐랄까 좀 감동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요.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서로 공존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감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고, 전 세계 마지막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. 이걸 또 평화를 통해서 서로 또 통하는, 서로 울림이 같아지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. 정말 뜻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교포분들 혹은 또 외국 많은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통일이란 말이 어찌 보면 그 박물관의 언어처럼 되게 좀 클리셰가 되어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그 통일을 더 염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또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요. 또 그런 많은 관심들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금 무거움에 따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오빠 어디에 있는지 순자에게 편지 좀 해줘. 다음에 또 보자.